사람들이 전 먹어. 위로 말해 말해. 이거 잘하는 것보다 표정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웃으면서 위로 아래로 위로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와, 너무 잘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감탄하면서 박수 한번 칠 거예요. 와, 옆 사람 잘했으니까 감탄하면서 박수 시작. 와, 이따가 만약에 복지사 선생님이 선물도 주고 어쩌고 하면 고마워요, 하나 더 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선생님이 뭐 나눠주면 다 같이 시작! 와! 혹시 앞에 할망구한테 더 큰 거 갔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 와! 그리고 혹시 복지관에 우리 예쁜 선생님이 뭐 한다고 그러면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따가 우리 이거 아까 우리 선생님 누구의 이름이 나연주 선생님. 나연주 선생님 얼굴에다 대고 다 같이 기운 내라고. 자, 오른손 엄지 내밀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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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입으로 따라하세요. 자. 우리 어르신들이 비록 내가 혼자 있지만 더 씩씩하고 열심히 살면서 나윤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하겠다고 그러는 마음으로 나윤주 선생님 엉덩이에다 대고 시작! 된다! 된다! 잘 된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리더가 돼서 이 복지관을 한번 으쌰으쌰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굴 보고서 테레비 지금 저 밖에 가면 다 이러고 계세요. 테레비 보고 있더라. 다른 프로그램 기다리느라고 전부 넉넉고 있어. 전부 이러고 있어.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 얼굴에다 대고 된다. 시작. 된다. 된다. 잘 된다.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치마 뺏는다는 말 있죠. 처음에는요 갑자기 된다 잘 된다 하면 이 할망구가 미쳤나 그래요. 근데 자꾸 하다보면요 이게 웃음도 전염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자꾸 긍정적인 인정적인 이런 마음들을 전염시키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럼 어떻게 웃어야 되느냐? 그냥 웃으면 돼요. 제가 웃었더니 갑자기 웃었더니 한 두 분은 이러고 쳐다봐. 저게 미쳤나. 그리고 한 세 분은 이러고 쳐다봐. 아이고 돈 버느라고 애쓰네. 어떻게 웃으셔도 상관없어요. 어르신들이 제가 왜 웃어요 지금. 제가 지금 감기까지 걸려서 목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웃어요? 어르신들이 저 따라서 그저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해주세요. 그래도 웃겠습니다. 그래도 웃겠습니다. 그럼에도 웃겠습니다. 그럼에도 웃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혼자 계시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웃으셔야 돼요. 길거리 다니면서 웃으면 미쳤다고 잡혀가니까 집에서 아침에 눈 뜨면 거울 보고 웃는 거예요. 이렇게 1분만 웃어보세요. 자, 거울 자 꺼내세요. 전부. 제가 오늘부터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줌 누고 와서 제일 먼저 오줌 마려 오니까 오줌 누기 전에 웃어버리면 오줌이 싸니까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누고 딱 와갖고 안방에 딱 앉아서 거울 보세요. 거울 보고 따라하세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있냐 바로 나다. 알게 뭐야. 내가 봐도 내가 제일 멋있는데, 그죠? 네. 이렇게 하루에 몇 분? 1분. 우리 어르신들 혈압약 드시죠? 네. 관절약 드시죠? 네. 심장 수술하신 분들 심장약 드시죠? 네. 그 약 드시고 나서 꼭 1분씩 웃어주기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새끼손가락 갈아 올리고 꼭꼭 약속해. 시작! 꼭꼭 약속해. 그럼 이 중에 어떤 어르신들은 그런다? 왜 애기들한테 하는 거 시키고 지랄이냐? 자, 어르신들 심지어는 성경책에도 써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가지면 늦지 않습니다. 우리 비록 몸은 노쇠하지만요 생각을 자꾸 긍정적으로 하고 아이같이 생각하시면은요 그렇게 병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나이 먹었다고 아유 이제 죽어야지 거짓말 하지 말고. 네, 하루에 한 번씩 아기처럼 웃으시는 거예요. 아기들은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까르르르 하고 웃어요. 아기들은 건드리면 웃어. 까르르르 여기 건드리면 까르르르. 이렇게 아기들이 그래서 어른들보다 훨씬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처럼 웃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 몸에서 까르르르. 아마 우리 어르신들 이거 안될걸? 까르르르 안되죠? 이거 안돼. 왜 안돼요? 혀가 굳어서 안되는 그 이렇게 돼. 까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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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